녹화 끊었어. 어우 배고파. 이거 좀 하, 배고파. 안 데우고요? 어 데워야지. 밥 먹자 밥 먹자. 어이 보쌈 먹어야죠. 보쌤 먹어야죠. 네, 보쌈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옷이 합시다. 그 다음에 미스테리 갈게요. 오늘 아주 컨텐츠 빵빵합니다. 어때요? 어제 또 힘만큼 또 보여드리는 그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알차죠 방송?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합시다. 먹고. 그 전에 잘 것 같아요. 주무세요. 예. 누가 전기의자에 앉혀놓고 방송 보라고, 예? 에이트쇼에서 고문한 것 마냥 이렇게 고문했습니까? 예. 보실 거면 보시고 말 거면 마셔야죠. 아,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컨텐츠 한번 하고 나면은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릴 게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재밌죠? 이거 컨텐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지합창단보다 더 나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오늘 참여했으면 그냥 싹 다 발라먹었을 텐데. 어? 뭐든지. 아니. 그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보쌈이나 대표주세요. 보쌈 먹자. 아우, 형 밥이랑 같이 먹는다잉. 그럼 진행은 누가 합니까? 진행 좀 해주시면 제가 참여할게요. 일일 알바 저 하고 싶은데 편의점 점장님이 안 계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점장님 계시면은 제가 하루 가서 일해드리는 컨텐츠 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 뭐 업주분 계세요? 예. 뭐 알바 방송 좀 하고 싶은데. 아 고깃집은 개해봐줘. 저만 찍어야 되는데 손님분들이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좀 장사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노가다 현장일은 현장일에만 집중해야 돼가지고 방송으로 찍고 있고 그러거나 뭔가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으면 싫어하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편의점 와 사람 별로 없어서 개꿀이야. 마우스 포인트님 그러면은 근데 알바세요 점장분이세요? 점장분한테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그냥 저 뭐야 자기만 찍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는 사람인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자기만 찍는다 이런 컨텐츠 하고 싶어 하는데 하루 나랑 대타로 좀 바꿔서 일을 하게 해주면 안 되냐. 허락을 맡아야지. 그냥 하루 타인의 삶을 체험하는 거지. 컨텐츠 이름 타인의 삶이야. 점장 시청자 아니면 웬만하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소개연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왜 괜히 리스크 생길 수 있고 변수 생길 수 있으니까 야야 하지마. 네가 해. 그날 뭐 빵꾸 나거나 뭔가 그날 일 있으면 다 네가 뭐 책임져.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점장 시청자가 필요하지. 배달일이요? 배달일은 에바죠. 배달일은 주소 다 노출되는데 생방송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편의점이 제일 깔끔해. 카페나 카페도 괜찮지.
아, 카페 하면 조금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여성분들 많이 오니까 또 카운터에 또 서가지고 있으면 또 잘생긴 편의점 아 잘생긴 카페 그 알바생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 구경하러 올 거 아니야. 골치 아프지. 번호 따고 계속 잃어버리면은 일을 못하잖아 내가. 코바오 아 하나만 주세요 코바오. 영도 킬게요. 배고파. 고바오. 아 배고파. 님들아 배고파요. 밥 먹고 할게요 방송. 마늘 떡 아니 뭐 만 뭐 저기야 방송 제목 원할 원 할마이 보쌈 6만원 무슨 떡보쌈이야? 마늘 떡보쌈. GS를 시작으로 명실공히 어드벤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유냉 불행을 거쳐 바이크 시장 흐름에 맞게 진화 전자장비 또한 탑클래스입니다. 그에 따른 가격 또한 탑이라 웬만큼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구매하기가 힘들 정도지요. GS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인도를 타든 아스팔트를 타든 뜨거운 몸을 갈구하지만 무엇보다 동호회 활동에서 기죽으면 안 되고 사실은 근교발의를 나왔지만 탐험가의 모습이어야 하며 당장 주말 오후에는 가족들의 저녁을 위해 3박스의 장을 봐와야 하는 아주 현실 자본주의 럭셔리 모험 바이크인 겁니다. 이런 매력적인 포지셔닝에 올류 R1400GS 어드방의 디자인과 성능 변화를 요목조목 따져보되 구매가치는 굳이 따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GS1300 출시가 됐군요. 아, 돈 없어요. 안 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이크에 돈 쓰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돈 좀 많아서 세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떡이 있네. 그래서 떡 못하겠네. 개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땡큐.
그거 잠깐 떼자. 자, 뺄게요. 어. 자, 저기. 먹방 할 때 그 잠깐 빼버려. 어. 와우. 와우. 정말 맛있겠다. 스티븐 유유님 고맙습니다. 띵. 와. 와, 스턴트 바이크. 아, 저거 그 톰 크루즈 아저씨가 한 거 아니야? 톰 크루즈 아저씨가 저거 하던데. 어. 야,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니야? 고기가 이렇게 많아? 다예요, 이게. 이게 전부야? 네. 이게 6만 원? 네. 이 단계? 어, 띵. 괜찮겠지. 하나 먹어볼게. 오래 돌리면 장난 나잖아. 어, 맞아, 맞아. 딱 좋아. 밥이랑 젓가락 갖고 온나. 맛있어. 앙 키모찌. 앙 키모찌.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현이님 감사합니다. 코순이당. 와, 코순이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코순이. 이야, 보쌈 좀 보세요. 정말 맛있겠다. 예. 땜. 이거 안 드시죠? 뭐, 이것도 왔냐? 응. GS야, RT야. RT네, RT. RT. 이 아저씨 영상 봤는데 조회수 너무 안 나와. 어? 제꽁 하나요? 제꽁 하나요? 제꽁 하나요? 어, 시동 꺼먹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얘들아, 나 미션 좀 먹자, 좀 도와주라. 오. 이런 기형. 아, 빨 새끼야! 저 빨 컨트롤 저 빨려. 야, 이 새끼야! 아, 빨. 비율이 왜 이래? 왜 21대 9가 됐지? 어? 21대 9 비율이 돼버렸네. 안 끌어. 밥 대표. 야, 이 얼마만에 특식이냐. 쌈부터 싸드시고 떡볶음이라서 떡에 싸먹어서 떡볶음이래. 야, 이 막국수 싸가지 없는 거 봐라. 개놈의 새끼. 아이고, 맛있겠다. 막국수 이거 싹 얹은 다음에 이거 고기 싹 두 점 촥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고기 딱 싸가지고 어 그대로 싸가지고 이거 탁 말아가지고 한 입에 그냥 바로 이
맛있어. 맛있게 드시네. 아. 아. 백김치. 아, 이 원할머니는 확실히 그래도 이쁘게 담겨, 음식이. 정갈하게. 야. 딱 담아서 먹기 좋게. 이게 조선의 또띠아인가? 딱 한 점 놓고 편마늘 두 개를 싹 한 다음에 고추를 쌤장에 그대로. 쌈장에 싹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입을 덮어. 아이, 자. 아,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자, 알았지? 자, 입을 덮어줄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카페라멜 대표.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 카페라멜이요. 머리가 너무 커서요. 네. 캐릭터가 머리가 너무 커서 차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고객님 캐릭터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차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자동차 카트 어떤 걸 이용하시는데요? 연습카트요. 네? 연습카트요. 연습카트를 이용하시니까 차가 지금 약간 느리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차가 느리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트나 루지카트를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세요? 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캐릭 머리가 커가지고 차가 딱 늦게 느리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요. 연습카트 쓴다고 막 사람들이 강퇴해요.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시면은 지금 결제하시, 카트 구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요, 카트라이더 상담원 중에 남자 네. 있어요? 네. 남자는 바꿔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 안 되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 남자가 한 명밖에 없나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저 남자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예. 네. 저 통화 중이라서 연결이 어려우신데 어떡하죠, 고객님? 교체는 안 될까요? 그 상담원이랑 이렇게. 네, 교체는 안 돼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죠, 뭐. 다시 전화를 주시면 남자분하고 통화가 가능하신데요. 네. 다시 전화를 주셔도 남자 상담원하고 통화가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 야무지게 먹어. 야무지게 먹어야. 다시 설명. 일어났어. 미안해, 깨워서. 고추 하나, 편마늘 두 개, 보쌈 하나. 거기다가 이불을 싹, 자. 눈 뜨지 마. 그대로 자, 이불 싹 덮어준 다음에 요걸 그대로 잡아가지고 조선의 또띠야. 싹! 아무데게 먹어야, 네! 떡이랑 먹어도 맛있다. 처음 먹어보거든요, 떡볶음은. 너무 맛있다. 아, 이 면발. 페이스 조절. 너처럼 이렇게 훅 들어가면 훅가. 내장분인데. 대한민국 영정자예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영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어도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영정자만 틀면 안 돼요. 자, 이제 떡보쌈을 하나 싹, 이거 두 개 하면 안 돼. 이게 떡이 되게 비싼 떡이야. 크으. 아, 또 참기름 냄새 나네.
떡보쌈을 하나, 다시마 같은 떡보쌈, 윤기 좔좔 흐르는 떡보쌈에 보쌈을 하나 싹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삭아삭한 느낌의 무말랭이를 하나, 노트북님 도전 미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둘, 얹어가지고 딱 그대로 잘 퍼야 돼. 이거 밥이 떠지면 안 돼. 잘 퍼가지고 그대로 양탄자, 알라딘이 탄 양탄자 마냥 I can show you the world. 바로 입!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날프도 쌈 싸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저 미션 들어왔습니다. 300개. 하세요. 오케이. 조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밥을 조금 넣은 다음에 무말랭이를 하나 싹 올려줍니다. 1단계부터. 거기다가 고기로 싹 덮어줘요, 위에를. 이거 약간 조선의 햄버거. 이게 바로 조선의 햄버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편마늘을 샌드위치죠. 쌈장에 딱 찍어가지고 위에 토핑을 올려준 다음에 야무지게 먹어야 돼. 굿. 띵. 야, 떡보쌈 지리네 이거. 미션 완료하겠습니다. 예, 노란색 윤기 잘잘 흐르는 떡보쌈을 하나 싹 틀어서 밥 위에 얹어서, 단무지 아닙니다. 떡보이 떡입니다. 여기다가 얇은 고기 두 점을 위에다가 싹 안착시켜준 다음에 편마늘 살짝 쌤장 찍어서 위에다가 콕, 그 다음에 잘 떠가지고 요렇게 있는 거를 바로 야무지게 먹어야 네. 감사합니다. 야무지게 먹어봐라. Damn. 아, 맛있다. 아, 이거 마늘 떡볶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고 할 줄 알았지. 저런 병신 같은 놈 새끼를 봤나. 해명은 일도 없고 개새끼가 지 돈 받아 처먹었는지 안 처먹었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구제역이니 뭐니, 씨발 통화할 때는 그렇게 둘이 친분이 있어 보이더만은, 구제역이니 구정물이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병신 같은 놈 새끼를 봤나. 저 단계 탐정이야 어디, 씨발 새끼가. 개새끼 김세희한테 아주 야무지게 털려라. 바로 배추를 싹 놓고 여기 위에다가 보쌈을 탁 두 개. 또띠아, 조선의 또띠아. 여기다가 편마늘 하나 싹 얹고, 그리고 고추 약간 오이고추인데 위에다가 잘 얹어야 돼. 안 그러면 무너질 수 있어요. 입을 싹 덮어주는 거죠. 이야, 보세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다가 면 살짝 길게 나온 애들, 요 정도, 요거 잘라봐. 그거 힘 줘가지고, 가져가세요. 아, 젓가락질 더럽게 못하네. 이걸 왜 못 잘라? 이게 동그란 젓가락이라니까요. 안 잘려 이게. 아, 잘리잖아. 자, 이거를 위에다가 얹어줘. 그냥 부드럽게. 그다음에 그대로 드는 거야. 젓가락으로. 밑에 딱 두 개 받쳐가지고. 요거. 야무지게 먹어야. 야, 이 싸가지 없다 이거. 응?
100번 본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원할머니는 왜 이걸 왜 주는 거야? 그거 여기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뭔 풀떼기를 이렇게 주는 거야? 왜 주는 거야 이거? 내가 토끼야? 맛있어요 그거. 뭐가 맛있어 이게? 고기 찍어서 먹어보세요. 이게 칠리 소스야? 예. 나는 부먹충이기 때문에 샐러드 소스도 부먹이야. 칠리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주는 게 아니네. 이번에는 떡보쌈을. 아, 떡 이거 아껴 먹어야 돼. 떡 이거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새끼 있잖아. 그런 놈은 죽 통뱅이를 그냥 돌려버려야 돼. 아, 이 윤기 잘잘 흐르는 떡 보세요. 떡. 응. 위에다가 얹어. 진짜 쫀득쫀득하니 딱 떡이랑 이 고기랑 잘 붙어. 그럼 이거 딱 뒤집어서 눕혀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사치를 부려볼게요. 약간의 사치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떡을 살짝. 아, 근데 이거 한 장 한 장 하기 되게 힘들다. 아, 이 젓가락 정말 못하시네. 나 손 씻었다. 예. 예? 어제. 자, 이렇게 해서 요 떡을 갖다가 위에다가 싹. 그러면은 예. 떡쌈. 이게 제대로 된 떡쌈이죠. 위는 분홍색, 밑에는 노랑색. 거기에 편마늘 접착제 살짝 발라줘서 쌈장 접착제로 촥 찍어줘. 그럼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거의 뭐 그냥 저 예? 대구의 뭉튀기 수준이야. 안 떨어져, 편마늘이. 접착제가 있거든. 거기다가 편마늘 하나 더 싹 해가지고 접착제 살짝 발라줘가지고 위에다가 촥 붙여주는 거지. 그럼 거기다 이제 뭘 하느냐? 아삭아삭함이 살짝 부족해요. 그럼 거기다 뭘 하느냐? 바로 백김치. 맨 밑에 있는 애기. 예, 애기를 싹, 애기 이불 싹 데려와갖고 얘를 갖다가 위에다가 슉, 슉 두 장으로. 다음에 쫙 견인해가지고 이거 딱 먹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섹스예요.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쫀득쫀득하니 맛있네. 진짜 많이 준다 이거. 무말랭이. 무말랭이? 응.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긴 해. 김치를 많이 주지. 근데 보상 김치가 없네요. 떡쌈은 떡을 많이 주는 대신에 김치를 안 줘요. 그렇게 빠진 구성이래. 보통 맛보기로 떡 몇 개 안 들어있거든. 근데 이 떡이 뭐라고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배추김치를 뺄 만큼의 가치야? 네. 배추김치를 빼도 좋을 만큼의 떡쌈은. 야, 이거 원할머니의 거의 뭐 시그니처 아니니? 야, 정말 맛있다. 이걸 저 쫀득쫀득하게 먹으려면은 반대로 가는 거지. 떡을 두 개 넣는 게 아니라 고기 사이에다가 떡을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요 사이에 껴있게. 무슨 체다 치즈 넣은 것 마냥. 햄버거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주먹감자. 두 줄. 석 줄. 그리고 넉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5학년이냐? 응? 차 빼, 이 새끼야. 바빠! 응. 다섯 개 싹 얹어가지고, 그대로. 이야. 이야. 그런 소리가 나요. 와. 야. 맛있다,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여보세요. 너도 먹고 가냐, 이제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자 이제 너무 또 얘 또 신경 안 써주면 또 삐져요. 삐져가지고 자기 혼자 굳어버려. 네, 그러니까 조금 아 하나가 이렇게 안 딸려오냐 짜증나게. 제대로 안 잘랐네. 하나 하나 어 힘 줘가지고 잘라버려. 그렇지. 조금은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요거 요대로 잡았잖아요. 고기 밑에 깔려 있고 밥은 앞접신이에요. 밥을 안 먹어. 이제 여기다가 이불 자 이불 덮어야지. 이불 덮고 고마워. 뭐야 이게? 허리 튀지 혼내기도 혼내기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재앙이다 재앙.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저런 토네이도 기둥이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야, 자연재해는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무섭죠. 예. 김건희 여사 꺼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부터 보이콧 하겠습니다. 윤씨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닙니다. 바로 보이콧 하겠습니다. 와 아, 지리네. 나가도 안 보여요. 이 위에다가 이제 공사 짓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이 무말랭이 갖다가 탁 위에다가 이제 지붕 하나하나씩 창살 하나하나가 딱 막아주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딱 깔아주는 거야.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고기 싹 들어줘야지. 떡이 가운데 들어있고 무말랭이로 위에 층층이 아주 겹을 잘 쌓아가지고 네 요거 이대로 바로 입.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디서 돼지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뭐야 이. 밥을 근데 거의 못 먹었다. 맞지? 좀 많이 먹었네요. 밥을 거의 못 먹었어. 저는 계속 같이 먹고 있어요. 밥 먹기 싫다. 아, 고기 맛있다. 뭐지? 코트형 오늘 코스 상금 의자 와서 방에 잘 설치했어요. 잘 쓸게요. 정말 감사해요. 라이트 형도 감사합니다요. 넌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너 올해 끌어다 쓸 운을 다 쓴 것 같다. 내 손가락에다가 네 운이 집중되더라고. 저번 주 코트를 웃겨라. 한 방에 나왔죠, 한 방에. 의자 50만원짜리. 의자 세트. 지금 나 앉아있는 것보다 더 상위 기종. 졸라 편하지, 의자. 잘 써. 내일 코우대야 돼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다른 BJ 언급하지 말고 다른 방송 언급하지 마. 그냥 나는 아프리카에 맛있다. 나는 그냥 고립될게. 고립되고 그냥 우리 팬들이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낫지. 뭐 엑셀이니 뭐니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외딴 섬으로 남을게. 근데 외딴 섬이 좋은 게 나만의 재미가 있잖아. 응? 뭐 안 묻잖아. 쭉 내 색깔대로 가잖아, 방송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혼자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솔직한 말로. 제가 원래 자기 셀프, 이런 그 셀프, 저기. 개 맛있게 먹네. 그럼, 그, 내 색깔대로 나 혼자서 방송하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해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솔직한 말로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14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 응? 그잖아.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만 쫓지 마. 소중함을 잃어버려. 너무 맛있다, 오늘. 조합이 좋아해요, 조합이. 나 저거 좀 줘, 애사비.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줄게. 아, 빨간색 줘, 빨간색. 빨간색. 아, 푸딩님 덕에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먹네요. 보고 계십니까, 푸딩님?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그냥 내 갈 길만 쭉 가면서 사건 사고 없이 어디 구설수 없이 그냥 그렇게 방송 쭉 해나가는 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길이야. 그게 이기는 길이야. 그러면서 유튜브도 계속 조금 조금씩 살려보면서 해나가는 거지.
맛있다. 야.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나 너무 배불러. 엄청 많이 먹어. 배불러. 아니 근데 나는 내 방송하면서 버틴다는 느낌 없어. 그냥 즐기는 거야. 즐기면서 내가 그냥 이게 너무 편하고 그런 거라서 뭐 굳이 뭐 합방 뭐 이런 거 안 해도 다른 BJ랑 뭐 이렇게 좀 섞임이 없으니까 되려 뭔가 나만의 본연의 색으로 방송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송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해. 좋아. 어. 내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반을 닦는 일이거든. 그래야 고정팬이 생기고 그래야 자기만의 색깔 있고 그런 거지. 이게 눈에 들어오네. 한문철 아저씨 얼마나 벌었는지? 기사 이게 이름. 네이버도 이제 자기네들 뷰어십 올리려고 네이버 메인에다가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 많이 띄워놓는 것 같대. 한 달 수익이 1억이 넘었었다. 다 한때가 있는 거지. 나도 한 달에 1억 벌어본 적 있는데. 지금 달에 1000만 원이라고 하시네. 유튜브 수익. 배불러. 근데 이 떡은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먹으면 지친다. 이 대짜리가 괜히 대짜리가 아니네. 대 맞아요 이거. 진짜. 진짜 대가 맞다. 다 드시죠. 못 먹겠어. 나 못 먹겠어 나도. 좀 못 먹어. 이거는 좀 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라면 같은 거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그 일본 라면 별거 없어. 돈코츠 라면 그런. 그렇지 거.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기 차슈 올려놓듯이 싹 올려갖고 라면 딱 집어갖고 김치랑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먹으면은. 그것 또한 섹스야. 섹스. 두 번의 섹스를 하시겠네. 그렇지. 이거 좀 무서워. 하나씩 하고 그래요. 어우,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나 배불러. 이게 이제 낙지 호롱이가 아니라 백김치 호롱이. 우와, 띠엄. 인류 엉덩이다, 인류 엉덩이. 띠엄. 끝. 배불러. 뭐야, 그거? 자두통. 아유 배불러. 보쌈은 진짜 항상 든든한 것 같아. 밥이랑 먹을 때 제일 든든하고 맛있고. 족발. 아, 잘 먹었다.
개배 불러요, 여러분들. 녹화 종료할게요.